삼촌아, 기름값이 안 못 살 코다게. 이 차에 기름값이 하도 쳐나와. 콧구멍에 또 오래 타기도 했고, 이거네 차나에 전기차로 바꿔보자 냄시다게. 전기차는 무슨 충전비가 기름값하고 비교면 잘도 싸대 냄시. 싸긴 해라. 어게 막 싸대 해라게. 야, 우리 동네 용찬이도 기름과 헌들에 3, 40만원을 써불어. 나가 경남함 쓰기래, 그래. 나가. 그러면 네 전기차로 바꾼으로부터 냥 헌들에 5만원도 안 나오는데. 경임서, 경임서. 경은한, 양 도에서 지원비 나왕 싸게 사고, 충전비 타면 탈수록 전략되고, 경은한, 잘 따져보면 살만 헌생이라야. 그럼 사복하라.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전기차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 해라. 그저 배터리라는 것이 말이여 특성상. 타면 탈수록 이저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고 특히나 이 추워 불면 성능 더 떨어진대. 핸드폰 거지. 삼촌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하게? 아, 배터리 떨어지면 가다가 이게 편의점 앞에 턱세안 갈아 끼우는 거 아니고 하게? 거기서 풀어. 갈게. 편하게 사는. 잘좀 편하게 사는 누나. 아니 편하게 묻어도 자기 아니면서. 자기 잘좀 분심 올려 나요. 아니 배터리 그런 데가 보는 거 아니면서 편의점. 아이고. 결국에는 좀 앞서가신 것 같아요 시대를. 예, 그런 시대가 오겠죠. 편의점에 보는 거 가져요. 배터리 큰큰한 거. 큰큰한 거 이만한 거. 후라시에 끼우는 거. 이거 개미 그거 한 5만 원에 치상 그냥 트렁크 시동댕이나 떨어질 때마다 톡톡 끼면 되려고 그러니. 돌가 님사. 넌 전기차 탈 자격이 없다 자격이어서. 전기차 나중에 저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. 그렇죠. 예.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상은에 그냥 바꿔놓거라. 아, 나 건강한 중 하나 사진 찍. 아이고 웃음이 나옵니다. 웃음이 나옵니다. 아이고야. 사랑의 배터리 노래나 부릅서. 배터리가 다 됐나?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, 나 진짜. 근데 그저 전기차에 쓰는 그 배터리는 우리가 그저 슈퍼에 폴고 이런 게 아니고 안 폴아? 그 호나에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, 이게? 아유, 개미 나 못 사, 못 사, 못 사, 나 못 사. 난 건전지 큰 거 그냥 사당 갈아 끼우면 되는 줄 알았죠? 경하는 게 내 미친 한 번 못 사, 못 사. 그래도 그 전기차에 잘 따져보면 이건 살만해요. 유지비도 막 싸고 보조금 받으면 뭐 살만한 건 사실하니까. 경하고 명부 삼촌이 말한 그 시간 지나면 배터리 성능 떨어지는 현상은 이건 초기 모델, 초기 모델이고.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요,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는 뜻이다. 근데 이 초기 모델은 문제가 솔직히 좀 있긴 있는 모양이라. 그저 제주도에서 무슨 전기차 메카를 만들게 해가지고 5-6년 전이 난리나. 보조금도 막 하영 지원해주고. 아, 그렇죠. 그때 전기차들 막 많이 사지 않았으게. 그때 그 산 차들이 이제 5-6년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오. 아이고 마수다게. 야, 5-6년 전에 제주도의 전기차 붐이 얼마나 난리나 났을까한 게. 나도 전기차 박남해영 어디영 막 구경 다니멍냐. 나도 사보전 해놨수다게. 그래. 야, 건건데 양 차를 사면 기본 10년 이상은 껐다 어서야 할 건디. 경호주. 요즘 전기차 삽서는 소리가 조용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. 나 친한 후배가 이쪽에 얘, 야이가 2015년에 SUV 전기차를 샀수다. 근데 작년부터 얘가 150km 탈 수 있는 차가 만땅으로 해도 75km밖에 못 타는 거라. 아가. 5년 동안 겨우 8만밖에 안 탄 차거든요. 아이고. 75km면은 서귀포도 왔다 갔다 못 해요. 오게, 그렇지. 오게. 큰일 날 큰 게. 야, 이거 나는 그 자락이면 중간에 가다가는 사볼 거 아니냐, 차가. 사볼 수도 있지. 예. 자동차 회사에서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, 삼촌. 이게 그 보증기간 10년이라는 정비센터에 가보난 기계적인 결함으로 고장난 거는 AS는 해주는데 자연적으로 뭐 배터리 성능 저하 이런 걸로는 AS가 안 된다는 거지. 아이고, 야, 개보기면 몇천 드럼 개면 배터리를 개면 교체해야 되는 거라. 교체해야 되는 거지. 아이고, 경을 가면 중고 사는 게 맞죠. 아, 난 못 사, 못 사. 아이고. 아, 계란단에 저 요번에 뉴스에도 막 나오고 아니시냐, 그 저 공터에들 전기차 렌트카들 막 세화랑 막 대면화 불고 온 거. 보기 싫어. 봤어. 이게 그 비싼 전기차를 렌트카로 하신 뒤 사고 나불지 고장 나불지 또 자연적으로 성능 떨어져 불지는 AS가 안 되고 이걸 교체해야 되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. 운행을 안 한 그들이 그냥 다 세화 내본 거라. 아이고. 그 몇 천만 원씩 하는 전기차들을 고치지도 안 해 내분한 게 내분다는 말이 웃기나 세상에나. 타지 않은 고만 내부는 거니 더 팠나. 야, 탕댕이는 차보다 세약 놔둔 차가 더 빨리 썩어. 걔는 계속 움직여야 돼. 걔나. 야, 이런 상황이면 지원금 해주면 사렌사렌 해놓고 야, 도에서는 신경을 써줘서 어떤 해결을 해주든가. 그렇게를 해사주. 야, 가만 보면 양 정책이라는 게 헐 때는 요란하고 나중엔 관리에 신경도 안 쓰는 거다 말이야. 경험한다. 그때 저 제주도가 전기차 수도여 전기차의 메카여 하멍
몇 년 후면 이제 제주도 길바닥에 이제 다 이 길바닥에 전기차만 댕길 거고 주로 거지 않으시게. 얘기해. 그런데 저 확실히 요즘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조금 시들시들해져서 그러고 그 하간디 만들어 놓은 그 전기차 충전기잔에게 이것도 보니 고장 난 디가 형 하드는 지. 아유 기. 그건 돈 하양 안 들어가시카. 그것도 돈 하양 들어가죠. 걔는 2030년에 제주도의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 했던 제주도가 지금도 난 그 의지가 있는지 심히 난 의심스럽다 이 말이오. 에이군 삼촌 난 이제 전기차 안 살 거. 시간 지나가면 맹부 삼촌 모양으로 시들시들 나오고 힘도 어서저리고 그냥 다리 벅벅 털듯이 건강되는 힘이 고장나고 돈도 쳐들고 아유 난 오늘 양쪽으로 얘기 들으나 사고품만 생각이어서 배터리가 천만 원 입신 말이고 아유. 제가 전기차 얘기하던 갑자기 또 나가. 개나. 나가 좀 이 저 차하고는 좀 틀리다 나가. 나가 연식은 1946년식인데 이게 해가 갈수록 힘도 세지고 아이고. 아 좋아하네. 아니 입만 세졌어. 야, 입만 덩덩덩덩 떠요. 이게 그 지금까지 말하던 명부삼촌 같은 그 옛날 연식 전기차고에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이게 보증도 평생 해주고 배터리 성능 저하도 많이 업된 겁니다. 이게 근데 이 말이 뭐냐 이젠 배터리 성능 저하가 거의 여신한 여전히 AS는 자연적 성능 저하는 해당이 안 되고 기계적 결합만 된다. 고장은 하양 안 난다는 말 아니에요. 경에도 그래도 이제 5년 됐다고 서귀포 못 가고 경어진 안 하겠죠. 경어진 안 해주게.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절대 그럴 일 없다는 냄새다. 전기차 성능도 좋아지고 여전히 사전에면 보조금도 나오고 유지비도 싸난 전기차가 여전히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 근데 관리 잘못하거나 이제 사고로 고장나면은 이게 돈이 하영 들어가나 보험형 모형 이거 하간디 신경 쓸 것만은 이거 잘 알아봐야 돼. 잘 알아봐서 그게. 나가 볼 때 저 너 차 바꿀 때 된 걸로니 전기차는 조금 더 지켜보당 하고 나가 그 저 정말 나가 자식처럼 애기멍 타는 그 세렉스를 나가 너한테 500에 넘기는 게 제일 좋겠다. 나 지금 얘 욕도 아깝수다 지금 얘 뭔가 고쳐놔 욕도 아깝다. 500은 너무 했수다. 아 그거 멀쩡한 그거는 아이고 야 농약도 쳐진다 농약도 쳐져 뒤에 사람 정말 나 삼촌 나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해줘냈은 뒤에 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지. 도둑놈 심보죠 그거. 세상에라 그 어떤 날 다른 날 보는 날씨인데 그 500을 받아 그 빚게. 아니 그랬으면 야. 한다 이 얘기지 그걸 가지고 동네 삼촌한테 말이야. 너가 지금 동네 삼촌한테 도둑놈이 냄새나. 겨우 삼촌 조개가 전기차를 사키냄이 조금 돈은 못 붙어줄 망정. 그 다 썩어 빠진 차를 나한테 500을 준대냄이 도둑놈이 아니면 무슨 도둑년이 꽉. 전기차 사면 나 고도수랑 다 빼. 제가 싸우면은 명부삼촌 질 것 같은데요. 싸움 치죠.